뭐 지도자로서 능력이 없다? 뭐 이런 평가하니까 뭐 그래. 조마조마했어요. 저 같은 전체를 받고 가면 안 되잖아요. 감독하는 건 저 때문이죠. 제 덕분에 간 거예요. 포심은 포수의 마음이고 투심은 투수의 마음이라고 해보고요. 그럴 수 있는 거지. 그거 모르니까 물어보는 게 쉽게. 안녕하세요. 이순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보통 비시즌 때 해설위원은 네. 어떻게 지내나요? 지인들 만나고 친구들도 네.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 시즌 때는 그 해설 이제 해설을 뭐 마켓은 안 되니까 준비한다고 네. 또 결국 뭐 좀 자료를 보기도 하지만 각 팀의 것을 다 봐야 돼요. 경기를 또 보세요? 그렇죠. 경기를 싹 돌아가면서 싹 봐요. 그걸 안 보지 않으면 돌아가는 그 전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설자들이 가장 해야 되는 부분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영상을, 경기 영상을. 그렇죠. 예. 뭐 누를 알고, 뭐 자료를 보고,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야구 경기를 얼만큼 보느냐에 따라서 숙지를 하고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네. 때문에 그때는 이제 굉장히 한 주가 바쁘게 돌아가죠. 네. 시즌이 끝나니까 거기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그냥 잠시 휴식을 취할 수 네. 있는 네. 그래서 이제 좀 네. 시즌이 뭐 이렇게 캠프가 다가오고 이러면 각 팀이 어떻게 FA는 어떻게 영입을 하고 외국인 선수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신인 선수들이 무슨 특별한 것이 있는가 네. 뭐 이런 거 쭉 체크를 하는 거죠. 아, 네. 네. 근데 처음에 해설을 할 때 내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하게 될 거라고 생각 못 하셨죠? 진짜 그렇게 생각을 못 했었는데 네. 돌아가신 우리 하일성 선배가 야구장에 해설을 하러 오면 그때는 다 지상파를 했으니까 저는 그때는 진짜 무슨 해설을 할 수 있는 책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 교본이? 네, 무슨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런 책을 가지고 있으면 좀 달라고 해봤거든요. 하일성이요? 네, 하일성 선배한테. 네. 그때부터 그런데 좀 생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봤겠죠. 아니면 동경을 했든지. 네. 그런데 묘하게 해서 마이크를 잡게 됐는데 이제 성적 나빠서 감독에서 밀려나고 잘리고 그러면서 우연찮게 잡게 됐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길게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한데요. 뭐 배운 도둑질은 야구뿐이 없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틈만 있으면 현장에 가고 히어로즈도 가고 기아도 갔다가 그쵸. 예. 그 나갔는데도 다시 방송국에서 하자고 했을 때는 아 나에게도 뭐 어떤 잡이 있기는 하는구나. 아, 네. 야구하고 멀어지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고맙게 생각하죠. 네, 해설 연주 가장 오래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네. 허균 선배가 허총재가 빠졌기 때문에 네. 가장 지금 오래 하고 있는 거죠. 새로 들어오는 다른 이제 타 방송사 네. 해설위원들 이렇게 보면 좀 의식, 그러니까 그래도 나 말고 네. 참 이 친구 정말 잘한다 해설을 누가 있을까요? 뭐 박용택 위원도 잘하는 것 같고 예. 이대형도 좀 잘하는 것 같고 아, 예. 네. 야구에 대한 지식과 순발력과 이게 엄청나게 그러려면 야구를 더 많이 봐야 되고 이렇게 누 같은 것도 많이 봐야 되고 그게 서로가 이렇게 맞물려 있지 않으면 막상 마이크를 잡고 들어가면 엄청 당황하고 고생하죠. 네. 네. 그러니까 MBC ESPN에서 가다 이제 SBS로 넘어가셨잖아요. 네. 그때 네. 이후로 현장에 대한 그 해설하다가 현장으로 가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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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기회가 또 있었을까요? 없었죠. 네. 없었어요. 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스타일이 해설을 네. 하는 스타일이 약간 까칠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데서 오는 거부감 아.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네. 두리뭉실하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상대가 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마이크에 대고 하는 말만 하는 톤만 이런 것만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에 그렇게 이제 인식이 돼버리는 거죠. 어떤 때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보면 거부감을 좀 가질 수도 있죠. 그랬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지도자로서 능력이 없다? 뭐 이런 평가하니까 뭐 그랬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막 말씀하셔도 돼요? 네, 해설을 하면서도 위기도 있으셨죠. 뭐 중간중간에 사실 뭐 평탄하게 흘러가지는 않잖아요. 어떨 때는 해설 때문에 뭐 갑자기 뭐 화제가 돼서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될 때도 있고 큰 화제는 없었는데요. 네. 가장 이제 그
팬들 사이에 네.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김성근 감독 그 현장에 계실 때 투수들 키쿠쿠 하는 거에 대해서 아 그러니까 키쿠쿠요 네 거기에서 뭐 김성근 감독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건 비난도 아니죠. 그냥 비평인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비난으로 듣는 거죠. 경기수가 많아지고 경기수가 우리가 프로야구 초창기 80경기, 100경기 할 때는 그래도 좀 나은데 144경기를 하니까 투수들을 너무 선발 투수들 키쿠쿠를 많이 해버리면 불펜 투수들에게 과부하가 걸리고 막 이래서 이제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했는데 김성근 감독을 좋아하는 팬분들은 그것을 조금 달갑게 들리지 않으셨겠죠. 네,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가장 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선수에 대한 개인적인 비난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인생사 다 그렇잖아요. 네. 좋고 나쁨이 있고 음과 양이 있고 네. 예, 그늘과 햇빛이 있으니까 야구도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젊은 선수들이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항상 이제 해설을 하면서 3년 차 네. 고졸 3년 차 뭐 대학교를 나온 애들을 빼놓고 고졸 3년 차는 아직 어리잖아요. 그런 선수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그 선수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말을 안 하려고, 지적을 안 하려고 하죠. 이걸 해야 된다는 방향만 제시를 하지. 근데 이제 3년 차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 이 부분은 지금 이게 개선이 되지 않고 계속 이러고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지적을 좀 하게 되고, 예, 그러려고 그런 원칙은 세워놓고 있죠. 저 혼자서는. 네. 예. 근데 3년 차 전까지는 많은 것들을 해봐야 될 시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그 기억나요. 김광현 선수 복귀 전 때 김도영 선수 얘기했던 것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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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때 엄청난 네, 그것도요. 네, 모르겠어요. 네, 제가 이제 그쪽 그 광주 같은 타이거즈 출신이고 막 그래서 그렇게 이제 들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네. 김광현과 김도영은 레벨이 안 맞는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네. 그런 젊은 선수들이 커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아마 제가 그쪽 그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SSPN들은 김광현 선수가 맞은 거에 대해서 서운한 것도 있는 어린 선수한테 그런 거에서 그런 막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1년 차고 또 김도영 선수가 대선배 김광현 선수에게 안타를 때렸다. 그 자부심이 계속 남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린 선수가 성장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저는 이제 큰 틀에서 야구계에서 그런 측면을 보는 거고 네. 제가 그 말을 했는데 서운하게 생각했었던 분은 그 한 팀을 응원하는 분들이니까 네, 예, 예. 한 팀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고 김도영 선수가 응원하는 건 다른 선수가 아마 그렇게 했어도 성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다른 김도영이 아닌 다른 신인 선수가 그렇게 했어도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근데 그것도 그 김광현 선수가 또 쿨하게 또 그걸 받아들였어요. 네, 네. 그건 김광현 선수가 메이저리그 경험도 있고 뭐 하니까 거기에 대한 무슨 뭐 타자 한 선수에게 안타 맞은 것이지 크게 무슨 뭐 기억에 남는다든지 이기는 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반대로 김도영이는 엄청난 기억에 남을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은퇴하고 해도 아마 그건 영원히 기억에 남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뭐 많이 듣는 별명인지 모를 것 같긴 해. 네, 네, 네. 처음에 그 별명이 좀 많이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내가 일부러 막 지금도 부담스럽죠. 지금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네. 그 방송은 진실이잖아요. 네. 진실을 이야기. 야구도 이게 해설하는 게 진실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걸 조금 더 이렇게 완화해서 좀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그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이는 대로 그냥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때로는 들릴 수도 있고 또 내 마음과 다르게 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걸 입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뭐 단어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그 우리 해설자들은 비평과 비난이 있잖아요. 저는 비난 쪽은 전혀 보지를 않거든요. 네. 그럼 후배에서 비난해서 뭐예요? 비평을 하는 거예요. 그 비평 자체가 조금 좀 세게 나가고 네. 또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모두가기란 별명 뭐 이런 것을 갖다 붙여 주신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저는 그냥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진실을 이야기한다라고 우리 정우영 캐스터도 맨날 얘기하거든. 나는 진실을 이야기를 한다. 네. 근데 아 알죠. 해외는 저도 웃죠. 이게 캐스터와의 호흡도 중요한데 MBC 있을 때는 한명주 캐스터랑 호흡을 네, 주셨고 네, 네, 지금 네. 정우영 캐스터랑 네, 주로 네. 많이 네, 네. 네, 중계를 하시는데 네. 좀 어떠세요? 어떤 색깔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두 분.
한명재 캐스터는 조금 약간 보수적인 색깔이 좀 있고요. 정우영 캐스터는 야구를 보는 폭이 상당히 좀 넓어진 그런 느낌. 네. 굉장히 다양하게 깊숙이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한명재 캐스터는 방송을 하면 본인이 이제 그런 약간 보수적인 색채가 있기 때문에 자꾸 농담도 하면서 방송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저희 스터도 그랬었고. 네. 근데 정우영 캐스터는 그 보수적인 것보다는 이게 보수 진보로 나눈다고 한다면 약간 조금 진보적인 생각에서 조금 이렇게 폭이 넓죠. 네. 이야기하는 폭 네. 이런 게. 예. 그리고 야구도 많이 알고 정우영 캐스터는 뭐 그렇다고 한명재 캐스터가 야구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한명재 캐스터도 하는데 정통 그 옛날 해서 그 캐스터 네. 이런 데 좀 가깝죠. 한명재 캐스터는. 네. 아주 오래되니까. 네. 네. 근데 정우영 캐스터는 아직 나이가 젊고 방송에서 자기의 색깔을 내고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난 시즌에 김태형 감독이랑 같이 해서 하신 적도 있었잖아요. 네, 네, 네. 어떠셨죠? 저도 그때 그 상황이나 이런 부분이 위원님 입장에서 좀 어떠셨을까 궁금해요. 조마조마했어요. 저 같은 전체를 바꾸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스타일이 팍팍 이렇게 네. 뭐 입에다 못 담고 막 이렇게 말을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가야 되는데 네. 현장에 가야 될 사람이 저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아. 조마조마했죠.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선배가 아니면 그런 생각 안 하죠. 제가 또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뭐 어느 정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답은 아니지만 알잖아요. 어느 정도는. 네, 네. 그래서 항상 안 돼. 그래서 네. 굉장히 조마조마했죠. 감독하는 건 저 때문이죠. 제 덕분에 간 거예요. 아. 잘 컨트롤 해줘서.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네. 그 뭐 자주 이렇게 만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김태형 감독하고 저하고 아마 가장 많이 이렇게 둘이 매치업을 시켜서 네. 했으니까 김태형 감독은 이제 현장에 막 나왔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돌아가는 그 생생한 것을 네. 이제 듣기 위해서 저와 같이 많이 매치를 시켜서 해석을 했거든요. 그때마다 옆에 앉아가지고 이때일 때마다 조마조마 해가지고 또 안 떼면 안 뗀 대로 조마조마 하고 그렇잖아요. 안 떼면 네. 뭐야 해설을 왜 야구 감독이나 잘하지 해설을 못하네 이럴 거 아니에요. 네. 또 그러니까 그것도 조마조마 되고 네. 같이 스프링 캠프부터 같이 이렇게 움직이셨잖아요. 네. 네. 위원님께서도 많이 또 해설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저는 그렇게 전혀 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각자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라 저렇게라 말하지 않아요. 후배들이 이제 제가 해설을 하다가 현장에 기아에도 가 있고 네. 막 넥센에도 가 있고 이구동성으로 해설을 막 시작하면서 와서 질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왜요? 어떻게 하면 해설 잘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해설을 막 하려고 하는 어떻게 그 하면 후배들이... 해설을 잘해요? 이렇게 아, 네. 저는 우문현답해요. 야구 많이 봐라. 그걸로 끝이에요. 야구를 많이 보지 않으면 좋은 해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야구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돼요. 그 순발력은 타고난 거지만, DNA지만. 야구 지식을 갖추고 하는 것도. 그거는 좀 노력이 있다. 저 해설 막 할 때요. 일본식 단어 엄청 많았어요. 그렇게 배우셨으니까. 개투. 예, 맞아. 포볼. 네. 시합. 이런 거 다 일본 말이거든요. 심지어 뭐, 베테랑 뭐 이런 거. 이거 다 일본 말이, 일본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이거. 그런 일본, 그 바스타. 네. 이거 다 제가 바꾼 거예요. 아. 근데 제가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안 하는데 네. 그 용어 다 제가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꾸신 거예요? 한날 파스타 때문에 이제 이게 왜 파스타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네, 제가. 네. 그래서 이제 찾아 들어갔어요. 네. 영어에는 파스타라는 단어가 뭐 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야구 영어에. 페이크 번트 앤 슬래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번트의 이장이잖아요. 네. 페이크라는 네. 거. 이장에 네. 이 슬래시가 슬러시가 아니고 네, 슬래시가 슬래시. 갑자기 들어 내려치다예요. 네, 네. 그래서 아 그래 맞아 이게 이 단어가 맞는 거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보다도 선배들도 다 바스타 했었어요. 네. 현장 무조건 다 바스타니까요. 그런데 네. 저 혼자서 한 1년 가까이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소한 단어니까 잘 안 썼는데 그쵸, 네. 지금은 이제 바스타라는 단어는 없어지고 네. 페이크번트 앤 슬래시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다 궁금증에서 나온 거예요. 궁금증에서. 포심 투심 사건 못 들어봤죠. 어, 네, 내가 재미난 이야기 할까요? 네. 어느 한 분이 감독까지 했는데 고등학교 야구 중계 가가지고 네. 포심 투심 사건이 난 거예요. 아나운서가
신입 아나운서였던 거예요. 고등학교 야구가 배정이 된 거예요. 그 포심, 투심, 궁금했을 거예요. 저 궁금하듯이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 물었어요. 위원님, 혹시, 이거 현장 중계 중에 광고 시간이 아니고, 포심이 뭐고 투심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질문을 딱 받으니까 이 사람이 당황을 한 거예요. 이게 광고가 넘어갔어요. 다음 이닝이 됐는데. 네. 말 안 했으면 됐는데.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네. 질문을 받아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는데? 포심은 포수의 마음이고, 투심은 투수의 마음이라고 해본 거예요. 아, 지금도. 그냥 직구로만 생각하니까. 그렇죠. 다 직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게 직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투심 페스티벌. 저도 몰랐어요. 저도. 저도 몰라가지고. 그거를 일상적으로 쓰지만 뜻을 모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야구 용어 자체를 제 궁금증에서 해설을 시작하면서 많이 바꿨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단어들 많이 안 쓰잖아요. 근데 이제 후배 해설위원들은 최소한 그 뜻은 좀 알아야 된다. 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누가 질문을 해도 아까 같은 사고가 안 그렇죠. 터지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네. 대박 사건이죠. 네.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궁금해서 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네. 네. 방송에서 사실 실수가 참 많죠. 네. 네. 중계하다 보면은 네. 여러 가지 장면 중에서. 근데 위원님 기억나는 뭐 실수담 좀 있을까요? 에피소드? 선수들 이름을 가끔 헷갈리고 저요. 네. 그래가지고 현장에 가서 사과하고 이런다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그 작년 시즌에 지금 사과를 못한 친구가 한 친구 있어요. 누구였어요? SSG의 조영우 선수인데 네. 최영우 선수를 해보고 최영우 선수는 막 이름이 많이 하잖아요. 네. 조영우 선수 가끔은 나오니까. 네. 근데 그날 익숙한 입에 익숙한. 네, 그날 조영우 선수가 홈런을 저시타를 때렸는데 화면이 막 돌아가니까 갑자기 최영우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만약에 부모님이라든지 누가 그거를 내 방송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귀한 자식 성을 바꿔본 거잖아요. 또 작년에는 또 홍현빈, 문현빈, 김선빈, 빈이 많아가지고 문현빈을 홍현빈으로 해본 거예요. 그리고 대전 가서 그 문현빈을 불러가지고 네. 미안하다 내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부모님한테 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려라. 네. 근데 그 조영우 선수에게는 지금 못했죠. 이거 이 자리를 빌어서. 아, 부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그냥, 그 하이라이트를 하다가 귀하신 아들 조영우 선수를 그냥 최영우 선수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최영우 선수는 막 오랫동안 해놓은 게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튀어나와버리네요. 네. 아, 지금까지 사과 많이 하셨나요? 네, 한 네다섯 번 한 것 같아요. 네. 골든그러버하고 골드그러버가 다르잖아요. 네. 저는 계속 골든그러브로 하는 모양이에요. 미국에도 수비상으로 골든그러브 있는 모양이에요. 정우영이 옆에서 콕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썼어요. 이렇게 골드 이렇게 썼어요. 네. 그래서 제가 바로 마이크 대고 그랬어요. 아, 우리 정우영 캐스터가 제가 골드그러브인데 골든그러브라고 한다고 이렇게 옆에서 글을 써주네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 영어 자체를 잘 몰라가지고. 네.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사과하면 아, 더 안 잊어버려요. 제가 코치할 때도요. 네. 제가 이제 코치할 때가, LG에서 코치할 때가 2000년도, 이병규가, 큰 이병규. 호주에 이제 캠프를 갔어요. 네, 네. 훈련이 딱 끝났는데, 질문은 딱 그러니까 이병규 손을 딱 들더라고요. 코치님, 워닝 트랙이 뭐예요? 이런 거. 그때만 해도 그런 단어들을 안 쓸 때예요. 쓰지 않을 때예요. 지금은 다, 보편화되다 써. 갑자기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나 모르겠는데? 알았어, 내가 알아가지고 내일 답 줄게. 그래서 한국에 전화했죠. 전화했더니 내가 아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너 그것도 모르죠. 야, 모를 수 있는 거지. 그거 모르니까 물어보는 게 쉽게.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가서 이제 하니까 이병규가 아마 저도 그때 이제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했던 거죠. 워닝 트랙이 뭐지? 그러고 궁금했는데 못 물어보다. 지금 이제 이야기하면 웃을 일이죠. 그것도 몰랐냐고. 근데 네. 그때는 그런 시대였어요. 저도 만약에 그 캐스터가 저한테 포심이 뭐고 투심이 뭐냐고 물어봤으면 그 기발한 답을 말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정말 그건 기발한 답이에요. 아니, 진짜 막 못했을 수 있어요. 당황스러워가지고. 제 성격으로서는 몰랐다 했을 것 같아요. 모른다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정범 선수가 들어왔을 때 약간의 같은 스타일이니까 나이브러시 있었지만 4학년 때 이제
선동진 거 넌님없는 해고 잠재서 그래야 한점 내는 기억 그게 아마 마지막 대결 불만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였다가 이제 유나무 수석하고 나고 제가 제일 고참이니까 젊은 감독으로서 슬기롭게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한 건 선배 책임이다 미안하다.